맞대결 첫 번째 매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왼쪽 김하영 선수의 서브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서영 깎았고요. 자, 그러나 이번에 네트 넘기지 못 때문에 서영 입장에선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네, 수비 선수들은 일단은 두 포인트를 내주고 본인의 서브로 돌아왔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 내려간다라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김하영, 서영 받았고요. 짧게 서영 공격 성공한 정확한 네, 그렇죠. 트랜스포머 같은 수비 선수입니다. 김하영 선수가 그걸 잘 알면서도 당할 수 있는데 서영 선수는 또 계속해서 김하영 선수를 흔들어 놔야 됩니다. 네. 김하영 탑스핀. 김하영도 지금 회전을 많이 먹이고 있어요. 네, 지금 서현 선수 탑 초퍼에서도 엄청난 회전의 초핑이 되고 있습니다. 예. 회전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도 지금 강한 탑 스핀보다는 회전을 많이 지금 넣는 탑 스핀이에요. 짧게 랠리 계속 이어집니다. 서영! 서영의 변화, 김하영을 흔들 수 있을까요? 서영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하영 역시 회전을 많이 먹이면서 공격. 자, 성공합니다. 이번에 만나는 공격 선수들은 무리를 하게 되면 네, 말려 들어가잖아요. 안 되죠. 네. 네. 일단 김하영의 역량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김하영. 넘기지 못하는 양을 계속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아직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 공격, 김하영도 받았습니다. 다시 김하영, 이번엔 공격 전환,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6대2에서 김하영 공격 직선. 살짝 불안한 선수고요. 거기에 반면 백핸드 롱첩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지금 그 롱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탑스핀 나갑니다. 포인트 뒤져 있는 서효원입니다. 긴 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흔들어 놔야 되는 게또 수비 선수의 숙명인데. 네. 만회가 필요한 서효원, 그리고 이 기세를 몰고 가야 되는 김하영. 이 기세를 몰고 김하영 서브 길게 서영 받았고요. 나갑니다. 그 다음은 아직 몸이 안 풀렸는데 자리를 잘못 잡고 있네요. 게임 포인트 김하영. 자, 김하영의 강약 조절. 계속해서 랠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탑스핀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서영. 자, 두 선수의 이 긴장되는 이 싸움. 백핸드 탑스핀 나갑니다. 돌려있는 서효원입니다. 4대 10. 김하영 먼저 탑스핀 걸었고요. 다시 한번 강하게. 넘기지 못하는 서효원입니다. 할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 그래서는 지금 이 게임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네. 예. 입장에선 김하영 서브. 자, 아쉬워하는 서영. 입니다. 서영 선수. 김하영 선수가 상당히 지금 차분하게 영리하게 무리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네트만 하는 게또 역할이거든요. 네. 그 역할을 잘 해내줘야 됩니다. 김하영. 서영은 이번에 잘 받고 있어요. 짧게 다시 길게. 김하영 선수가 짧게 길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코스를 서영 선수는 또 예측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분위기가 바뀔지 몰라요. 넘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네트 걸리거나 나갈 때마다 아쉬움의 탄성이 체육관 가득 들리거든요. 엄청 네. 크게 한건 아닌데요. 받아치는 김하영. 김하영의 서브. 나갑니다. 서브 득점. 그때랑 다른 게 네.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김하영이 잘하고 있다는 것. 서영. 좋았습니다. 서영 선수는 뭐니 뭐니 해도 이온 머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었을 때 그때 플레이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김하영은 끝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5대5 동점. 서영 받았고 김하영 다시 많은 회전량 그리고 코스 조절. 자, 차분한 두 선수 누가 실수를 하느냐. 자, 정말
엄청난 회전량들을 두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탑스핀 성공! 강한 스매시 마무리! 5대6 김하영 깊숙하게 찍어봅니다. 받아내는 서여원. 다시 높게 로빙볼 넘기지 못하는 김하영. 많이 로빙볼로 띄운 거죠. 그렇죠, 유인구죠. 예. 네. 서여원 선수가 일단은 두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서여원 흐름 탑니다. 석점차. 김하영 자포전이 많아요. 받아내는 서여원이었고요. 이번에도 받지 못하는 준비해야 됩니다. 5대9 김하영 일단은 두 번째 게임은 밀리고 있습니다. 서여원 탑스핀 다시 공격. 다시 물러나고 있는 서여원 다시 앞으로. 김하영은 계속 공격. 이번에 강하게 다시 한번 강하게 성공합니다. 김하영 갑니다. 오! 아, 서브 범칠. 네. 상황 세 번째 게임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게임으로 갑니다. 자, 김하영 서브로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김하영 계속 탑스핀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서현이 리듬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받았고 다시 한번 랠리는 길어집니다. 서여원 백핸드 첩으로 계속해서 넘기고 있고요. 포인트 첩 어려운 공 잘 받았습니다. 공격! 야.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자, 김하영은 초반에 밀리면 이 리듬을 뺏길 수 있어요. 네, 사실 조금 더 자신 있게 임팩트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나갔어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초구에 지금 네. 아, 이번엔 서현 길었습니다. 서현 선수가 지금 백핸드 짧은 초구를 굉장히 역회전을 걸려고 하다 보니 범실이 났네요. 네. 자, 2대1 서현 이번엔 긴 서브였고요. 김하영도 회전을 많이.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서영원인데요. 다시 김하영 길게 짧게. 김하영 계속 서영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원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하영 먼저 날카롭게 받아내는 서영원. 또 받아냈어요. 결국 김하영이 좀 불리해요. 김하영 조금 더 빠르게 공격 시도. 나갔어요. 지금은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김하영 선수도 귀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다 잘하시는데 좀 더 편한. 네. 국가대표 또 남자 코치 감독님요. 네, 이제 감독님이 네. 자기가 그거를 번역하러 오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타임아웃 부르면 주세혁 감독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서여원 다시. 네. 이번엔 나갔어요. 이번엔 서영 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원포인트 레슨을 또 잘 받고 왔어요. 네. 그러나 이번엔 걸립니다. 87년생. 그만큼 몸 관리가 철저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한 선수죠. 김하영 나갑니다. 김하영 네. 다시 김하영. 오, 코스 좋았는데 그 다음 탑스피닝이 넉 점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두 선수 첫 번째 매치의 마지막 게임인데요. 또 네트 맞고 나갑니다. 김하영의 범실이. 이런 상황에서 멘탈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선수들이 실력적으로는 다 종이 한 장 차인데. 네. 자, 네트 또 걸리고 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멘탈 잘 잡아야 저희도 예, 가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김하영! 자, 이건 완벽한 찬스볼이었고. 자, 4대9 김하영은 지금부터 추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서브 득점 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9대5 행운의 득점 김하영. 집중해야 됩니다. 석점 차예요. 자, 서여원은 이제 쫓기는 느낌이 좀 받을 텐데요. 김하영 공격 다시 강하게 받아내는 서여원. 또 받아냅니다. 나갔어요. 김하영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 서여원.
김하영 한 점 만회합니다. 쫓아갈 수 있을지. 7대 10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하영 짧게 다시 서여원 받았고요. 또 받아냅니다. 김하영 길게 짧게 다시 길게 김하영 공격 잘 받아내고 있는 서여원입니다. 김하영 나갔어요. 나갑니다. 결국은 서여원 선수가 김하영을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아 김하영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